줄만 그러더라도 어째? 아니 가리 가다 이 줄만 가리 가다 되지. 더 많이 나타날 뿐이라. 여기는 중간이기 때문에 안 나타나야 되거든. 가리 가다가 요렇게 돼가 잘만 죽여요. 요렇게 돼가지고. 근데 그 시기에 요게 과일이 그때 세포가 장애를 안 받았기 때문에 크고 있는 거거든요. 여름 되면 우리 요 정도 되면 쪼개지잖아요. 안 쪼개지잖아요, 이제. 그치? 해마다 요 정도 되면 다 쪼개져. 우리가 뭐냐, 그 매출이 얼마나 할 때 요 정도부터 쪼개지기 시작해. 근데 왜 쪼개지냐? 요소를 안 줘서 쪼개지거든. 그 지금 이제 나무가 빨갛게 죽어가던 이 정도 살다면 상당히 좋아진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거는 이파리가 나오자마자 가리 가다라. 요런 거. 그리고 요 힘줄이 노랗다는 거. 여기 가리 가다. 요 뭐, 안에 보면 보이지? 노랗죠? 가리 가다. 토양 분석에 보면 이런 가리가 어마무시하게 많다. 그리고 나무가 형태가 새파랗다. 그냥 다 보여지죠? 딱 빠지면. 그럼 여기에, 나무가 보면 보이지? 이 화면에 봐봐. 빠지지? 형태가 없지? 근데 조기만 있다네. 그죠? 뭐냐면, 잎으로 질소를 먹고 소화를 시켜갖고 몸 밖으로 인산이 안 튀어나와. 인산을 활용하고 있어. 전에는 인산이 몸으로 빌려나왔거든요. 전에 요 새파랬잖아요. 딱 빠져버리지. 그렇게 여기도 일부 인산이 이제 여기 살아있는데, 요런 건 죽었거든요. 요런 건 없어. 여기도 새파랬더니 싹 죽어버렸잖아. 그럼 여기도 지금 죽어. 여기는 살아있고, 여기는 죽어. 요런 건. 인산이 많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런데 요게 뭐냐면 가리. 빨갛게 피는 거는 가리 가다. 요게 요거 때문에 이 밭에 그 저 전에 닭똥 줬던 거. 개분 거기 가리가 엄청 많아요. 개분 죽으면 농사 망쳐버려. 개분은 따시를 주면 안 돼. 그 개분 주면 농사가 망쳐버려. 개분 준 거는, 요소가 조금 떨어지면 금방 나쁘게 나타나. 질소 떨어지면 바로 팩 나빠져버려. 근데 지금, 요소가 먹고 여기 살아있거든요. 근데, 요 밑에 관주나 밑에 쿨로 해가지고, 100평당, 5kg나, 그러니까, 자주 해야 돼. 잎이, 또, 구반이 살이 쪄야 돼. 안 그랬으면 이거 나무 이렇게, 잘못 튀길 뿐 했거든. 나무 잡을 뿐 했어. 이렇게 내가. 그죠?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도, 가리 성분이 안 풀린 데 요 남아있잖아요, 요거. 요렇게. 요런데. 요렇게, 가리. 이렇게 해서 다 말라 떨어져버려. 이거 가리 쳐버려가지고 다 들어있죠 이거. 그런데 가리가 여기 있다가 여기가 있다 떨어져 있잖아 이파리가. 여기 있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그러면 밀감 안에 들어있는 가리 성분은 나가고 여기서 하나도 안 나가. 가리는 많이 안 없어져. 원래대로 그대로 돌아와요. 가리가 많으면 당이 없는 거잖아. 질소가 많으면 당이 올라가지. 그렇죠. 질소가 많으면 당이 안 오른다. 작기 질소 그래. 아, 잎이 여기 꿉꿉하면 당도 많이 올라가요. 꿉꿉하고 여기 가을에 가서 한 달 전에 가리를 밑으로도 가리 주고, 울로도 가리를 줘갖고, 골드 칼라에 가리 줬으면 당도 올라가 버려. 색깔을 당도. 예. 물 500에 1.5리터 했을 그러면 지금하고 그러면 지금 아니 지금 이제 요거는 매울 때 딸 그러면 칼을 한 번씩 예 지금 요거 매울 때 딸 거예요. 9월 달에 9월 달에 따면 한 6월 말까지는 그린 두 번에 칼 한 번 그 뒤에 이제 칼라만 예 9월 초에 따야 9월 중순 중순에 해야. 예 그러면 그때 고려하면 돼요. 6월 말 아니면 7월 초까지 그린 두 번의 칼을 한번 써다가 이제 이게 조금 더 크면 설탕을 쓰면 안 되거든요. 설탕이 요 며칠이거든. 6초 정도 예? 6초 정도
아, 흑견병은 안 돼요. 흑견병 안 되는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깜깜해더라. 아, 설탕이. 예, 설탕은 늦게까지 쓰지 말고 지금 괜찮으니까 좀 더 크면 설탕 쓰지 말고 해. 예. 그래서 여름에 설탕은 안 되겠더라고요. 예, 작년에 해봤어요. 예, 그래서 설탕은 그렇죠. 근데 닦이면 닦이는데 예. 안 닦여가지고 고기에 흑점병 걸렸다고 상인들하고 딱 예예. 그래서 요 밀감이 컸을 때 에, 얘가 뭐 요리 들고 있으면 되었거든요. 요리 쳐진 것들이 요 정도보다 조금 살품 클 때 요즘 되면 그때부터 설탕 쓰지 마. 아직 요거는 큰 거고요. 평균 요 담아잖아요. 네. 그럼 탁구공만 할 때까지 요건 탁구공보다 조금 작거든요. 그렇지. 요만 할 때까지 그 설탕 쓰고 그 뒤는 설탕을 쓰지 말고 칼라만. 예. 칼라만. 칼라만 1리터. 아, 1.5리터. 1.5리터. 그리고 이제 익을 때다 내가서는 한 달 전에는 염화가를 이어가지고 이파리 노랗게 살을 빼버려. 그럼 당도가 오르고 색깔이 쫙 올라가 버려. 뿌리로서는 한 달 전 정도에 보고 안 되면 뿌리로 가리가 좀 밑에서 가리 좀 주면 돼. 내년에 또 달리 하면 되니까. 그죠? 가리가 많으면 농사가 망친다. 이거 이걸로 쳐가지고 소주가 있어요. 아, 저거야? 이거. 아, 이거 괜찮아요. 잘 돼. 이걸로 쳐가지고 소주가 나가. 그렇죠. 아유, 나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아, 아무 이상 없어. 이거 치면은, 나는 작년에는 그냥 소주가 다 쳤거든요. 예, 이거 해도 돼. 이거 해도 돼. 가지고 되는 거보다 아, 그렇죠. 요거 안개처럼 해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요거 하죠, 무조건. 요거 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아, 영양이 적게 들고. 요거 해도, 이렇게 밀감이 좋아지니까 아무 관계 없어요. 요걸 하죠, 요걸로. 작년에 이거 안 달았을 때는. 예. 계속 끊으셨죠. 예. 이걸로 하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예. 계속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는가 지금 해도 되겠다. 아, 올라갑니다. 이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닦기만 해. 예? 닦기만 해. 아, 그래도 아무 관계 없어. 병도 이거 잡히게 되니까 아마. 아직까지는 병도 없어요. 예. 아, 이거 무인방지하기 이걸 해도 병 없어요. 요걸 하면 됩니다. 한 번씩 청소 깨끗이 해주고. 예. 부사장님도 예. 잘 하셨습니다. 예. 일이 얼마나 수월해요? 그러니까, 수월하고. 예. 끝나긴 한데. 예. 상상보다도 약진도 담지도 않고. 아, 예. 이거는 흔적도 안 남아있고 얼마나 깨끗해요. 약품도 없고. 깨끗하니까 그래 하죠. 오늘 뭐 비가 이렇게 많이 와요. 그죠. 여기 보일러 불 뗀 거예요. 몇월 달 때? 2월 달. 2월 달부터? 예. 2월 달부터 5월 말까지? 5월 말까지, 예. 예. 그 지금, 1월을 먹으면 해그리 같지, 내년 여름. 해그리 없지. 1월 안 먹으면 해그리 해버리겠네. 작년에 잘 열어놨는데, 금년은 안 열잖아. 다 열잖아. 그 한 것만 한 거면 다 열잖아. 아니, 1월 더 줘야 돼. 요소 오늘 더 주면, 해마다 많이 열어. 해마다. 요소를 주지마. 그, 걱정 안 하시고 계속 주면 됩니다. 이게 가리가 많아서 그래. 염화가리. 요거 있기. 가리가 많은 집에 요 있기 같게. 가리가 많은 집에. 하여튼 지금, 물감 나무가 회복을 했거든요. 요소를 계속 줘주면 돼요. 잎을 만져보고. 잎이, 요게, 요 정도, 요것도 얇아. 요것부터 두꺼워야 돼. 요거 노랗잖아, 요게. 네, 네. 가리가 많아서 그래. 네. 가리가. 여태까지 우리가 가리를 너무 많이 줘서 그래. 그럼, 여기. 예? 대표님만 말씀하면 지도자가 얘기하는 게 좀 안 되나? 예, 우리는 현장에서 토양 분석하고, 식물을 보고 판단하고, 그런데 다른 지도기관에서는 책을 보고 읽었잖아요. 굉장히 이론의 기술이 우리나라에 옛날에는 닭똥이 많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닭똥이 많잖아요. 그 닭똥을 줘버려가지고 나빠진 걸 어떻게 처리할
그 방법이 책이 안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요소 주니까 이를 깨어나가 너무 신기해졌는데, 우리가 뭐, 다른 데 가서 물어보면 요소 줄여서 절대 안 하잖아요. 농사 망친다고. 요소를 줘야 살아나는데, 예, 하여튼, 올해 2년 차인 것처럼, 작년에 낙과된 것도 닭똥을 많이 줘가지고 낙과되고, 작년에는 낙과 엄청 됐는데, 우리 낙과 안 되지? 네. 네, 그, 연매실이 요 기계를 하면 돼, 요거. 요거 하면 괜찮아요. 다 된 거라. 그리고, 아무리 요걸 연매실이 잘해도 바닥으로 비료를 줘야 된다. 네, 비료를 안 주면 안 돼. 그리고 여기는 인산가리가, 자, 요거는 인산. 그 다음에 이파리가 노란 거, 이거는 가리. 가리. 그 인산가리가 다 있으면, 가리가 요렇게 있다는 거죠. 가리가. 그리고 요 끝이 노릇노릇한 거 있죠. 이것도 가리가다. 이것도 가리가다. 그 요소만 주면 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복합비 주지 말고 요소나. 복합비로 주면 농사 망하지. 복합비 그런 사람 안 되지. 큰일 나지. 복합비로 안 되고, NK 안 되고, 요소만. 오로지 요소만. 미생물 제재했잖아요, 미생물. 미생물 주면 농사 망쳐버려. 질소를 먹어 차버려. 그래서 절대 주지 말았거든, 그것도. 나빠지더라. 그리고, 포도밭에 그 좁은 이파리가 배를 꼬이고. 그리고, 시바 그 때, 예. 물은 물 주지 말라는데, 대표님 물은 못 주냐. 울러야? 응. 왜 물 주면 좋아해? 울러. 줘야지. 그러면 그 물 좀 다 변버린다고 주지 말라고 하는데. 거짓말 해도 그런 거짓말 하면 안 되지. 저녁에 오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응?